굉장히 농가에 부담이 될수 있다. 그런 부분들이고, 또 하나는 지금 농가들이 내국인 고용하는 그저 평균 통상 임금을 보면, 통계청에서 조사한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보다도 높아요, 어쨌든. 근데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을 고용하는, 이 고용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주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거 아니냐,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지금 금년 기준으로도 어쨌든 범정부적으로 3조 원을 투입해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, 그래도 그 1인당 13만 원인가? 예, 13만 원 정도인데, 특히 농가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줄수 있도록 한다든지, 그런 것들도 농업계 특성을 좀 반영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데, 물론 30인 미만입니다. 5인, 30인 미만의 농가여야 되고, 특정 고용을 할 때도 1개월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번에 그 소상공인 대책으로 지난 정부가 8월 22일 날 발표하면서 한 다섯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했어요. 여기서 이제 그 5인 미만의 그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2만 원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13, 일자리 안정자금은 13만 원이 아니고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숙식비 공제도 최저임금법 개정해가지고 현금성 숙식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반영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 농가들이 현장에 사는 건 대부분 현물성 숙식비다 보니까, 이 현물성 숙식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, 안 되는 거냐,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은 그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때 표준 계약서에 따라서 사전에 계약을 하고 이 공제를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외국인, 우리 외국인 고용, 기존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농가들이 이 외국인들을 고용할 때 처음에 임금이 낮았잖아요, 그렇죠? 임금이 낮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좀 여기서 한두 명씩 불쌍하다고 이렇게 그 숙식비도 그냥 안 해주고 이제 그냥 그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또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고 하는 건또 이렇게 그 인권 침해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개선하면서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 문제가 됐었는데, 어쨌든 이 현물성 숙식비라 그러더라도 표준 계약서 작성을 하고 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. 여기 이제 좀 이따 우리 방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,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제할 수 있는, 공제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했는데, 농가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그이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5천여 농가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. 발송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그런 이제 세부 사항들도 다른 것들도 좀 안내하고 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대에서 좀 다뤄주셔서 좀 그거 하게 했으면 좋겠고, 또 하나는 지금 그 3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300인 미만 업체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의 고령, 60세 이상의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30인이 넘어도, 원래 30인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근데 30인 넘어도 최저임금 지원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들. 그래서 이제 대신 연령이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,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취약계층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, 취약계층 종사자,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, 이런 거는 규모에 관계없이 300인이 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,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영세하잖아요. 이번에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한 14,000 조금 넘게 신청을 했는데, 농림업계에서. 그 중에 5인 미만으로 이제 신청된 그 경영체가 8,000개 이상이 돼서 한60% 좀 남습니다. 그러니까
다른 업종이나 산업보다도 농업계가 이 영세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 추가적으로 2만 원을 더 주면 농업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.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60세 이상 근로자를 쓰는 것은 아무래도 농업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고용부하고 이제 계속 협의해가지고 마무리된 건데 계절 근로자 우리가 이 외, 지금 국내에 그 고용부에서 이제 고용부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6,600명 플러스 알파 농업부인데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5만 6천 명인데 6,600명 플러스 알파인데 한 7천여 명 들어온다고 보는데요. 그게 이제 3년간 고용허가로 들어오고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3천, 한 약 한 2만 4천 명 정도의 고용허가를 갖고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이 농번기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부 쪽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그동안 시범 사업하다가 이제 금년부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절 근로자라고 있습니다. 1년에 90일, 3개월.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족의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 지자체들하고 협약해가지고 그쪽에 농업인들 이렇게 그 모셔서 할 수 있게. 그게 금년에는 한 2,926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지자체들을 통해서. 그래서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년에 3개월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그동안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어요. 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분들이 그 계절 일자리 안정자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그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9월 말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 그 9월 이전에 지급적 이제 계절 근로자 쓴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또 언론에서 말이 나면은 또 부담스러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그 고용허가 우리 저 농업계 대표하는 뭐 최저임금적인 위원회 대표나 이런 것들은 고용부하고도 공동 고용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쉽진 않은 사항이지만 그 농업계에서 요구하거나 그거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반영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강동윤 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끝나고 다른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.